상황이 낱낱이 파헤칠 거야. 아 정말 깜짝 놀랐어요. 네. 네. 그 2월부터 서로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갖고 만난 지 100일째 되던 날에 배용준 씨가 프로포즈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게 됐다고 하는데요. 소속사에서는 혼전 임신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요. 일단 웨딩 촬영은 하와이에서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결혼 장소까지 하와이로 할 것인지는 아직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난 14일 결혼 발표 이후 두 사람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사람들의 큰 관심이 쏠렸는데요. 현재 배용준 씨가 살고 있는 95억 원대 호가는 성북동 집이 신혼집이 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부터 두 사람의 오작교는 누구냐에도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. 소속사를 소개한 절친 왕지혜 씨의 공이냐, 우연히 식사 자리를 함께했다는 박서준 씨의 공이냐 의견이 분분했는데요. 자, 이런 대중의 폭발적 관심 속 지난 토요일 결혼 발표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곧 신부 수진 씨. 예뻐. 네. 결혼하시는 소감이 어떠세요? 네,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너무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쁘게 잘 살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손편지로도 결혼 소감을 전했는데요. 배용준 씨가 바로 1등이라는 애교 댓글을 달았습니다. 아, 두 분 간단하죠? 두 사람의 결혼 소식에! 네, 보내기 아깝지만 박수진 씨 너무 사랑합니다. 생각지도 못한 조합이셔서 깜짝 놀랐어요. 의외의 조합이어가지고. 자, 전혀 상상 못했던 커플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. 그런데! 과연 의외의 커플, 두 사람의 인생을 뭐예요? 그러다 보면 굉장히 소름 끼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. 제가 소름 끼치네요. 찾아본 거죠, 그죠? 저희가? 1972년에 태어난 배용준과 1985년 태어난 박수진. 이 두 사람의 운명이 같은 패턴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평행 이론. 놀라지 마세요. 두 사람 모두 2002년을 기점으로 인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. 자, 2002년 걸그룹 슈가로 연예계에 데뷔한 박수진. 당시 배용준 씨는 드라마 겨울연가를 통해 연삼화로 거듭났습니다.